대표적인 3대 실명 안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노안이 그 원인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황반 변성은 우리나라 노인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실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 황반이라는 구조가 보는 데 관여하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변성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아주 떨어지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성이라는 것이 65세 이상 고령이 되게 되면은 노폐물이 쌓이고 그 노폐물 때문에 변성을 일으켜서 아주 무서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서 실명에 이르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심부 가운데가 까맣게 보인다든지 약간 왜곡돼 보인다든지 격자 무늬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그런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초기에 환자 스스로 뚜렷한 이상을 찾기 어려운 황반 변성은 격자 무늬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격자의 가운데점을 응시했을 때 만약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까만 점이 보일 경우 황반 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색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에 의해 눈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 중 하나인 루테인과 지아잔틴. 문제는 20대 이후 황반 색소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60대엔 그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해 인자로부터 황반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 건강을 위해선 루테인과 지아잔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의사협회지에 따르면 하루 6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매일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이 약 43%가량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